실력 있는 무당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남을 발복시켜주는 사주야. 구설이나 이런 걸 시달릴 수가 있어. 택도 않게 남이 와서 거기다 숟가락을 딱 꽂아서 거저 먹으려 그래. 그게 구설이라. 상상 초월 이벤트 드디어 공개합니다. 구독자 45만 달성 기념으로 백종 천도제와 산재를 한꺼번에 국내 최저가 77만 원에 진행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미쳤다고 이 가격에 절대 못해요. 온플러스는 원래 쫄딱 망한 채널이었어요. 39살에 일하다가 돌아가신 외삼촌 천도제를 했더니 1년 유튜브 수익으로 1억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덕에 외할머니 간병비로 매달 150만 원씩 보낼 수 있었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똥꼬집을 닦았고 법사님이 시킨 대로만 했어요. 죽은 귀신은 공짜밥 안 먹어요. 산 사람 믿어서 별 볼 일 없으시죠? 법사님, 네. 산다는 건 재밌어야 되잖아요. 산다는 건 재밌어야지. 네, 우리가 무슨 고통 당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네. 좋은 사람 이 옆에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네, 그래서 제가 조상의 아픈 마음 인정하는 게 가장 큰 재테크다, 돈 버는 방법이다. 지금 2년째 떠들고 있거든요. 맞아요. 사람은 살아갈 네. 적에 인간의 어떤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은 다른 어떤 시각으로 좀 내 인생을 좀 바라봐야 돼. 다른 시각이 뭔데요? 우리 이제 45만 구독자님들 보고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이 느끼시죠? 보고 계신 분들 네. 지금 뚫어져라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네. 자, 내 말 들어봐봐. 얻을 게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어떤 분들은 또 굿도 해보시고 치성도 해보시고 기도도 해보시고 이랬을 것이요. 근데 약방마다 처방이 다 다르잖아. 그렇죠. 난 또 그 말을 또 하고 싶어. 약방마다. 약방이라고 이제 나는 좀 표현하고 싶은데 네.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래 이 집에 점집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해보시고 이렇게 풀이를 해봤어. 안 돼. 그럼 거기서 안 되는 것이 나한테 와가지고는 또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네, 지금 돌고 돌아서 그렇지. 이제 마지막 정류장에 상승법사님이 되셨어요. 항상 마지막으로 오신 분들이 많아. 네. 내가 힘들어. 네, 그래서 인생을 거시고 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채널은 내 뜻대로 했는데 안 되니까 지금 신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렇죠. 고집을 꺾기 위한 과정 중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고집을 딱 꺾고 그럼 이제 좀 고집 좀 내려놓으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네. 우리 저 이 대표님 봐봐. 이 PD님. 고집을 저 같은 똥고집도 꺾었거든요. 이렇게 한 좀 이렇게 한번 우리 산재 백종 해 보고 네. 이렇게 해 봅시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셔야 재수도 배로 오는 것이야. 했더니만 지금 1년 동안 고생한 결과 유튜브 수익으로 이번 달도 입금됐는데 그럼. 2억 정도가 들어왔다라는 사람 놀랄 거예요. 아줌마들께서 나도 유튜브로도 놀랬지. 2억을 볼 수가 있어? 근데 벌 수 있어요. 저는. 나도 놀랬다니까. 노력을 했거든요. 기도해주신 덕분으로. 맞아요. 그것이 다예요. 저보다 더 잘 되실 분들 많기 때문에 네. 법사님이 도와주셔야 그럼요. 되고 이분 답답한 인생 사주 한번 들고 온 것 같은데 네. 62년생이시고요. 네. 6월 16일생이시고요. 네. 손씨 아저씨. 참 그래 답답하다 이거. 네. 이민생 범띠예요. 내가 아까 호랑이는 뭐라 그랬어? 호랑이는 호랑이띠들은 네, 성정이 강하고 투지가 있어. 투지. 맞아요. 투지가 있고 성정이 강하고 이런 분들이 뭔가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한번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의지를 꺾지를 안 해. 그리고 이런 사주가 굉장히 좋은 게 남을 발복시켜주는 사주야. 그래요? 발복이란 말이 뭔 말이지? 남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소리잖아요. 남을 성공시키는 그런 사주를 들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주나 이걸 남을 위해서 이렇게 다 쏟아부어가지고 남을 성공시키는 사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상의 기운이 강해. 한마디로 우리가 조상님들도 뭐 완전 장군이라 장군. 장군이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이 조상을 잘 이해하고 받들고 가야지 무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주다 그래. 근데 또 한편 이런 사주들이 해운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구설이나 이런 걸 시달릴 수가 있어. 구설이나 관제. 왜? 시기 질투가 따르는 사주기 때문에 너무 내가 좀 잘 나가다 보면은 주변에 시기 질투로 인해서 내가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 근데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도 시샘을 받아요? 내가 이루고 이뤘던 부분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택도 않게 남이 와서 거기다 숟가락을 딱 꽂아서 거저 먹으려 그래. 그게 구설이라. 그렇다고 이분 사주상 그런 일로 인해서 이게 내 사주가 조금 주춤하거나 주저앉거나 절대 그럴 일이 없는 사주다 이 말이야. 네. 왜 그냐? 이분은 누가 조상의 덕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집안 자체가 조상의 덕이 팍 차 있는 분이라 별탈이 없어. 내가 이제 하나 비유를 하자. 네. 아, 내가 그 맛있는 음식을 이제 먹으려고 이제 이렇게 차려놨어. 네.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파리가 그냥 수르르 날라와 갖고 그게 딱 앉아버리네. 네.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 그럼 그 부분만 이렇게 따갖고 휙 버리면 되잖아. 네네. 아니면 그 파리가 파리를 죽여야. 때려잡으면 되지. 때려잡아버리고 그냥 그거 먹으면 돼. 네. 네. 그게 뭐 파리가 와서 앉았다고 그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안 그래? 이분의 사주로 보면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이야. 운 플러스 고급반이시네 이분은. 아, 이분은 보니까 네. 산재를 지냈다거나 백종을 했다거나 그랬었던 것 같아. 그 뭐 친척들이나 윗대 가족분들이. 아니 왜 그러냐면 조상의 빌던 덕이 굉장히 커.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신다고. 네, 그러니까. 덕이 있어. 그래서 이분처럼 말이야 산재, 백종 꼭 하셔야 돼. 떼놓치면은 안 돼. 분명히 이분 사주 구설이나 관제가 낄 수 있는 사주지만은 이 또한 잠깐 스쳐가는 먼지 바람이라. 또 이분 내가 얘기를 하자면은 네. 좀 사고수가 보이는 사주다. 어떤 종류의 사고죠? 이분은 몸이 다치는 사고야.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이런 사주 들고 있어. 그러니까 예. 만사 불여 튼튼이라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만사 불여 튼튼이요? 예, 그것만 목사님식 표현이죠? 예. 조금 급한 성격이나 이런 부분을 좀 차분하게 좀 내려 누르시고 네. 그 좀 그렇게 좀 사셔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괜찮아. 오늘 법사님이 내린 처방전 만족하시죠? 네. 그분께 전달해 드릴게요. 이분 전달 좀 해 줘. 또 이양지사 네. 하시는 길에 8월 18일 날 백중 산재 꼭 참석하세요. 그러시면은 네. 이래저래 쓰잘데없는 거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명예가 있는 사주야. 명예가 있는 사주고 이분 어떻게 보면은 욕심이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런 게 없는 분이야. 사주로 보면은 내가 어떤 문제로서 크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주가 아니란 말이야. 베푸는 사주를 갖고 있어. 조상에 덕 있는 사주라 좋습니다. 네. 저는 맨날 무당이 조상 얘기하면은 할 얘기가 그것만 있나 솔직히 생각을 했었는데 법사님이랑 이제 오래 일을 해보니까 진짜 뿌린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잘 되면 내 탓?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 이걸 버려야 돼. 못 되면은 내 탓이고 잘 되면은 조상 탓이죠. 탓. 예. 조상님들은 항상 도와주려고 맞아요. 항상 내 주변에 맴돌아. 근데 인간이 미련해서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그쵸. 그래. 내가 이번에 8월 18일 산재 백종을 해라 그 집 조상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집의 어르신 내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 큰 돈이야. 이리 어려운 시국이야. 77만 큰 돈이야. 이 돈이면 우리 새끼들 온 둘레 앉아가지고 소고기에 그냥 좋은 술에 아니면 좋은 옷에 아니면 집에 보일러에 기름도 꽉 채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건 단기적인 거고 멀리 좀 내다보셔야지. 보약을 갖다 지금 당장 내가 오늘 보약 먹고 내일 몸 좋자고 먹는 거 아니잖아. 올해 보약 먹고 지금 이번 달에 보약 먹으면은 내년에 겨울에 올겨울에 좋자고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떼놓치면은 다 황이라. 네. 세상을 사는 지혜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